2016년 3월 9일은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이 역사적인 대결을 치른 날입니다. 미래는 이날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자, 지금 인공지능과 인간 농부가 토마토를 두고 한판 승부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네덜란드에서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디지로그 팀이 예선 2위에 올라서 본선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로그 팀을 이끌고 있는 서현권 박사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자, 저희가 인공지능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인공지능과 농업 사실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농부의 일자리도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네, 인공지능이 뭐 오늘 다양한 삶의 저희들 그 영역에서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농업이라고 해서 사실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박사 과정을 하는 중에 이런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들이 나타내는 어떤 그 결과를 보고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은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런 인공지능과 농업 분야가 새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미래의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농업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 농사 좀 지어보셨나요? 아니요, 제가 뭐 저희 부모님이 농사 과수원을 하셔서 어릴 때 이렇게 뭐 일하는 걸 도와드린 적은 있지만 실제 제가 농사를 짓거나 뭐 농장을 운영해 본 적은 없고요. 다만 저는 이제 그 농업 로봇을 만드는 그런 어떤 공학자로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과 인공지능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했지만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 이 대회도 아주 처음 들어보는 대회예요. 어떤 대회인가요? 네덜란드에서 처음 1회 대회가 있었고요. 작년에 이제 2회 대회가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주최 측도 그렇고 이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팀들도 그렇고 도대체 AI가 농업에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는 사실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는 대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대회에 대한 내용들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더 궁금증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지능과 농업, 미래 농업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사실 사례들을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고요. 뭐 이론적인 내용이나 어려운 수식 같은 것들은 다 뺐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 뭐 이렇게 방청객 분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 아마 농업이라면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농업에서의 기술들이 적용되는 것들을 보시고 좀 상상력, 다양한 상상력을 좀 해보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혹 나중에 내 미래를 농업이나 인공지능에 찾고자 하시는 그런 젊은 분들에게는 좀 어떤 자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진행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6년 우리 광화문 한국인데요. 그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저 대회가 이루어지는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프랑스, 유럽에서도 매일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뭐 혹은 아마 전 세계가 다 주목했던 그런 대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 대회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더 가까이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연구자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그런 대회였는데요. 이런 농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저런 발전되는 것들을 보고
그러면 과연 우리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공지능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인공지능 과연 누가 더 작물 재배를 잘할까, 우리 사람의 먹거리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런 고민들을 네덜란드에서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자율 온실 대회라고 표현이 되고 AI와 센서로 만드는 미래의 온실이다 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2018년도에 그 사람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 과연 누가 더 작물 재배를 잘할까 하는 그런 세계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네덜란드 원에 하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동화 시설이라든지 기계 시설이라든지 굉장히 넓게 농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일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공장인지 농장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런 자동화들이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전략들은 사람 재배자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작물이 필요한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 작물을 수확을 해서 어디다가 언제 갖다 팔 것인가, 그러면 도대체 이윤을 얼마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중요한 전략들은 사실 사람이 모두 다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이런 전략들을 사람을 대신하게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자동화된 기계, 우리 사람의 손과 발을 대체해주는 기계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농장 전체를 운영을 하는 그런 것들도 다 인공지능에 맡겨보면 어떨까. 그래서 완전 무인으로 운영되는 그런 어떤 농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된 대회입니다. 제1회 대회 결승에 진출한 팀들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이나 텐센트 같은 어떻게 보면 농업과 관계없는 전혀 어떻게 보면 관계없는 그런 기업들이, 저런 기업들에서 AI를 연구하는 팀이 작물 재배 연구자들과 그 다음 혹은 그 시설 원회를 하는 그런 박사님들과 같이 팀을 이루어서 팀을 이룬 팀들이 결승에 다섯 개가 이렇게 올라갔었고요. 물론 여기 다섯 개 팀들 사이에서 서로 누가 더 잘 짓나 하는 이런 경쟁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 전문가 팀을 또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오이의 이세돌 팀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오이 하면 둘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의 그런 농민분들과 오이 연구자분들, 네덜란드 연구자분들이신데 이 팀을 이루어서 같이 그럼 과연 사람과 이 결승에 진출한 다섯 개 팀 과연 누가 또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경쟁을 해보는 그런 형태로 결승전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승전 재배 장소는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 그 연구 온실동이 되겠고요. 1회 대회다 보니까 이게 뭐 큰 곳에서의 넓게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연구 온실동 96제곱미터 한 30평이 조금 되지 않은 공간에서 이제 각 팀들이 재배를 짓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한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오이의 이세돌 팀들이 매일매일 들랑달랑 하면서 이제 재배를 짓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의 어떤 대회이다 보니까 팀별로 또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좋다 혹은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저희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노하우들을 또 쌓아나가는 그런 대회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과를 보시면 좀 재미난 일들이 있는데요. 그 결과의 평가 척도는 이윤을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여기서 생산된 오이를 팔았을 때 돈을 얼마나 남겼는가가 50%의 척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했나가 30%, 그리고 나머지 20%는 얼마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나. 자원이라고 하면 이 재배하는 데 들어가지는 어떤 전기도 될 수 있고 기름도 될 수 있고 히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다양한 어떤 자원들이 얼마나 투입이 됐나,
그런 결과가 되게 되는데요. 이윤 부분에 있어서 재미난 현상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 팀 소노마라고 하는 팀이 사람 전문가 오이 이세돌 팀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긴 것으로 이제 결과가 났습니다. 보시면은 그 이 사람 전문가 팀의 경우에는 그 뭐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오이 농가 그리고 연구자들이신데 이분들보다 더 이윤을 남기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나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을 깨뜨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이 남긴 이윤이 더 많았다는 측면은 굉장히 저 당시에 네덜란드에 아주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회에 우승을 했던 소노마 팀의 멤버 중에 한 명이었던 데이비드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저와 사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박사 과정을 이제 밟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와 인터뷰를 제가 해봤습니다. 이번 대회를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뭐 얻은 교훈이 있느냐라는 저의 질문에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을 해줬습니다. 그 뭐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고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재배 방법 혹은 재배 교과서나 이런 어떤 다양한 책에서 얘기해주는 방법들이 어쩌면 최선의 방법들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게 가장 큰 교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좀 무슨 말이냐라고 제가 좀 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요. 자기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알고리즘, AI 알고리즘이 기존의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그런 선택들을 여러 가지를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자기네들이 실행으로 옮겼는데 그것이 아마 계기가 되어서 기존 재배 전문가들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이 대회의 총책임자 실케 해밍 박사님, 제가 이분 밑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했었는데요. 이분과도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좀 동일한 어떤 뉘앙스의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확대 해석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왜냐하면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짧은 재배 기간이고 그리고 30평에 되는 작은 공간에서 진행된 거지만 하지만 처음으로 AI의 가능성을 우리가 본 것이고 AI가 작물 재배에서도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다. 그리고 앞으로 2회 대회, 3회 대회 계속 진행을 해나갈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네, 이 대회를 후원한 텐센트는 매년 위 서밋이라고 하는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이 텐센트의 CXO 데이비드 월레스타인이 2018년도 위 서밋에서 이 대회와 관련해서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 뭐 궁극적으로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농업 분야에서도 더 많은 어떤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번 대회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농업 AI를 개발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 대회에서 해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2회 대회, 2019년도에 2회 대회가 개최가 되었는데요. 한국의 드림팀, 디지로그라고 하는 팀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2회 대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뭐 단장으로 맡고 계시는 민승규 박사님, 그리고 고문으로는 이여령 선생님께서 맡아주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팀장을 맡고 있고, 7개의 회사와 3개의 대학, 심지어 벨기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그 꾀랄이라고 하는 여학생도 저희 대회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국 드림팀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인들만으로 구성된 건 아니고요. 외국인들도 있고 그리고 예선전의 멤버 중에서는 사실 미국 국적의 멤버들도 2명이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참여를 결정한 이유는 우리 한국 어떤 스마트 농업, 에그테크의 현주소를 좀 진단해보면 좋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그 추후에 우리 한국에서 이런 아시아 농업 대회를 개최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대회를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대회의 목표는 그 AI를 적용을 해서 원격으로 방울토마토를 이제 재배하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사람의 손과 발을 AI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작물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어떤 다양한 의사결정들이 필요한데 이런 의사결정들을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내리게 하고 이것이 과연 사람보다 더 나은 결정인지 아닌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어진 공간에서의 어떤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해보자 라고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대회 일정은 2019년 7월에 팀 등록을 이제 받았고요. 그리고 9월 12일에서 13일 한국에서는 추석 기간이었는데 저때 예선전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한 3주 전이 되겠는데요. 12월 20일부터 대회 결승전이 시작이 되어서 올해 6월달까지 실제 재배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 AI 기반의 온실 제어라고 표현을 드리는데요. 기존의 사람이 의사를 결정을 내리던 방식들을 AI로 대체하고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람의 손과 발을 AI가 대체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재배 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어떤 제어 결정들이 있는데 그런 결정들을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하여금 시도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대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추석 기간 동안 네덜란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선전은 가상의 농장에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대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테이블과 노트북 그 다음에 인터넷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서버에 접속을 해서 저희가 그 가상의 농장에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실제 그 결과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다들 팀별로 저렇게 큰 탁자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24시간 동안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팀 디지로그가 예선에서 2등을 해서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고요. 그 예선전 장면들을 잠깐 영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family greenhouse. It's up to them. Number 5, automatoes. Number 4, mators. Number 3, iua.cars. Number 2, Digilog. The winner of the 2019 Autonomous Greenhouse Challenge is AICU. Congratulations! 네, 12월부터 이제 본선에 임하는 저희 팀의 철학 혹은 자세를 조금 요약을 해봤는데요. 물론 뭐 저희는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승을 위한 일들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의 과정들이 추후에 펼쳐질 수 있는 새로운 가치들에 대한 어떤 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그런 알고리즘이나 기기나 센서나 장비들일지라도 일단 어느 정도 이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시도해보자, 과감하게 시도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또 모았고요. 그리고 최종 결과가 우승이 아니더라도 전혀 상관없다. 우승하면 좋겠지만 이 과정 전체를 우리가 즐기면서 해보자.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해보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과 사랑이다. 우리 팀원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이 대회를 생각했을 때 이게 가슴 떨림이 있는가 그런 자세로 결승전에 저희가 임하고 있습니다.
네, 결승전 재배 장소는 1회 대회와 마찬가지로 그 와게닝겐 대학교 연구 원실이 되겠고요. 지금 저기 빨간색으로 표현된 저 공간이 저희 팀 디지로그에게 주어진 공간입니다. 결승전을 위해서 우선 12월 초에 저희 선발대 3명이 네덜란드로 출국을 했고요. 저희가 설치할 기기들을 현지 유럽에서 사서 쓸까 아니면 만들어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한국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들 다 만들어서 짐이 엄청 많죠. 저걸 다 수화물로 보내는데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 우편으로 보내기에는 너무 민감한 전자 장비들이 많이 있어서 직접 다 비행기로 저희가 들고 갔고요. 그리고 둘째 주에는 나머지 팀원들이 이제 합류를 해서 저기 실제 재배 공간에다가 저희가 한국에서 만들어 간 장비들을 다 설치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이곳이 저희가 이제 6개월 동안 할 온실동이고요. 온실에서 재배하는 작물들은 배지라고 부르는 인공 토양에다가 작물을 키우는데 이 배지가 얼마나 젖어 있는지 여기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게를 재는데 이 무게를 재면 수분이 얼만큼 식물이 흡수를 하는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식물 생육에 적절한 이제 수분 공급량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은 저기 LED가 있고요. 그 다음에 HPS, LED, HPS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카메라들을 총 5개를 설치하는데 하나는 이제 와이드 뷰로 보고 4개는 각각의 높이와 위치별로 이제 설치를 하는데 얘는 이제 다른 높이들에 비해서 좀 중간 정도 되는 높이여가지고 작물의 아랫부분과 윗부분 동시에 볼 수 있게 설치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듯이 사람과 인공지능이 농업 분야에서 이제 대결하는 되게 의미 있는 대회이고 여러 시도들이 있어야 뭐 인류의 먹거리라든가 아니면은 자연 환경 또는 이제 이러한 산업의 지속 가능성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6개월 동안 저기 재배 공간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통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줄 통신 그런 기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천정에는 그 다분광 카메라라고 멀티 스펙트럴 카메라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어떤 영구적인 형태의 기기이긴 한데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들을 보고 작물의 상태를 판단해주는 이 작물이 도대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나? 얘가 지금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치로 표현해줄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겠는데요. 작물의 상태를 자동으로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딥러닝이라고 표현되는 기계 이 알고리즘이 작물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를 이렇게 추출하는 그런 용도와 더불어서 우리 사람이 저희 내부에 가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얘네들이 잘 자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며칠 전 사진인데요. 지금 이 방울토마토들이 아주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서 저는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이 재배가 되는 모든 과정들이 저희 한국에서 그 서버를 통해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부의 온도는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나, 그리고 작물이 필요한 그 햇볕 혹은 광은 얼마나 들어오고 있나, 그리고 CO2가 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등등의 정보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저희가 시도하는 그런 그 알고리즘은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강화학습은 사실 알파고를 훈련할 때 썼던 그런 알고리즘이기도 합니다. 기본 개념은 이런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마음껏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사를 지어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가상의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고 이렇게 했더니
이윤이 많이 남다라는 것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끔 해주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학습된 알고리즘을 이제 실제 재배에 적용하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런 그래프들은 알고리즘이 학습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이제 저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그래프로 표현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지금 알고리즘이 얼마 정도 학습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지켜봤는데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차를 운전해 보지 못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게 저기 사각형, 빨간색 사각형의 공간에 차를 가서 주차를 해라 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알려주고요. 이런 가상의 공간에서 이 알고리즘이 다양한 어떤 시도들을 해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운전을 해보지 않아서 뭐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볼 수 있겠죠. 뭐 가속도 해보고 브레이크도 밟아보고 핸들도 틀어보고 그리고 지금 내 위치와 그 센서가 주는 정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시도를 해보고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과정 중에 만약에 벽에 부딪혔다거나 혹은 차선을 넘었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차에 부딪혔다 이럴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요. 그리고 그 차선을 따라서 잘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해진 어떤 그 길들을 잘 따라간다라고 할 때는 그 플러스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한 30만 번 정도 반복을 하다 보면 이 알고리즘이 스스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더니 내가 더 많은 가점을 얻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내가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서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저 공간에 잘 가서 주차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와 동일한 컨셉으로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가상의 그 온실 공간, 재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학습하고 재배하는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게끔 했다는 측면에서 강화학습을 지금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결승 멤버들이인데요. 저는 팀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오 크롭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이 친구는 기계공학을, 로봇공학을 전공한 친구인데 이제 농업 분야에서의 센서나 데이터 기반의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서버 인터페이스를 담당해주고 있는 이지팜이 있고 그리고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해주고 개발해주고 있는 스페이스워크. 스페이스워크라고 하는 저 스타트업은 사실은 부동산 혹은 건축 설계에 인공지능을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과 관련이 없는 회사인데 이번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주어진 공간을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서 어떤 건물들을 설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인데 앞으로 재배하는 그런 어떤 작물 재배 공간 혹은 그 농사를 짓는 그 공간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마 목표를 가지고 저희 팀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네, 지금까지 보신 내용들은 뭐 이게 농업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거기 들어가지는 기술들을 보면 최신의 강화학습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장비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산업들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농업에 적용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또 기술들이 농업에 적용이 되어서 어떤 농업 현장을 바꾸고 있는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에그테크라고 부르는데요. 기존의 농업에다가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혹은 자동화 기술 이런 기술들이 합쳐져서 에그테크,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농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산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기존에는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어떤 시설이나 어떤 장비를 가졌느냐가 경쟁력이 되었지만 앞으로의 이제 농업 환경에서는 물론 뭐 다른 산업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빅데이터에 의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느냐가 아마 농업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를 보여드리면 장미 선별 포장하는 기기를 만드는 네덜란드 스타트업 테크네이처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저와 같이 박사를 했던 네덜란드 친구가 20대 후반에 박사를 받고 창업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왼쪽 사진에는 그 장미 한 묶음의 사진들을 보시면 장미의 크기가 좀 제각각이죠. 이 장미 선물 받으시면 좋지만 이게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 펼쳐짐의 정도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빨리 피고 빨리 지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천천히 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이 빨리 진 친구들은 이렇게 뽑아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동시에 다 꽃이 피고 동시에 다 꽃이 지게 하면 어떨까?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카메라와 그 다음에 머신러닝 분광 기술을 써서 이 동일한 크기의 장미 그리고 한꺼번에 필 수 있는 장미들을 같이 모아서 묶음으로 팔자라는 그런 서비스를 해준 회사인데요. 네덜란드 백장미 농장을 우선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농장의 경우에는 한 10헥타 규모의 농장이고요. 그리고 뭐 보시는 것처럼 내부가 저렇게 넓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일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장미들이 다 자동으로 때에 맞춰서 이동을 하면서 양분을 받고 그 다음에 햇볕을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저렇게 재배 판매 판넬들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수확할 준비가 되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사람이 수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것이 실제 이제 쭉 끝부분에 있는 그 등급 판별기에 가서 이제 등급이 판별이 되고 똑같은 형태의 장미들은 똑같은 패키지로 묶여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분광 카메라에 의해서 8가지 항목으로 평가가 되고요. 동일한 등급을 받은 친구들은 저렇게 한때 동일하게 묶여져 있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이제 포장이 되고 나중에 사람은 제대로 포장이 됐는지만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출하하는 것으로 그 중간에 많은 과정들이 사실 기계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한 저 기계 장비를 거친 그런 장미 다발의 경우에 크기나 두께가 아주 일정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잡초를 이제 로봇이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박사 논문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런 어떤 로봇이 스스로 이제 밭을 다니면서 잡초가 발견이 되면 이제 죽이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사람의 노동력을 실제로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제일 어려운 부분은 잡초와 작물을 이제 구분해내는 것인데요. 실제 뭐 사람에게 있어서도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작물과 잡초, 뭐 이게 다양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딥러닝 혹은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들을 활용을 하면 잡초와 작물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거의 사람 수준 이상으로 기계가 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것을 기반으로 판단이 되면 마이크로 스프레어라고 하는 이제 딱 그 잡초에게만 약을 뿌려서 죽인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것처럼 레이저로 이제 쏴서 죽이는 형태. 그렇게 되면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은 약을 칠 수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뭐 올해 들어서 이런 어떤 실제 잡초 제거를 해주는 로봇들이 상용화가 되고 있는데요. 조만간 우리 농업 현장에서 저런 기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연어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연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만 시중에 우리가 먹고 있는 연어의 대부분은 양식이 된 연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어 양식하면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계 최대 연어 생산국인데요.
이 연어 양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다 기생충 혹은 바다 물이 머리에 생기는 이 같은 그런 이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연어의 이 표피에 이가 이렇게 붙어서 이 이가 연어를 계속 갉아먹고요. 재래를 제대로 이렇게 처리해 주지 않으면 연어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런 바다 물리를 잡기 위해서 사실은 노르웨이에서는 많은 항생제를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오염이 더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 항생제를 쓰지 않는 농가들의 경우에는 이 바다 기생충을 먹고 사는 어떤 천적 물고기를 또 같이 넣기도 하는데 이런 친구들을 연어가 가끔씩 잡아먹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기적인 어떤 해결책은 못 된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 두 회사에서 그러면은 그 레이저를 통해서 이 연어 이를 잡아보자, 바다 물 이를 잡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물 속에 카메라를 넣어놓고요. 그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그 연어의 표면에 붙어 있는 그 바다 물 이를 탐지를 하고 그 탐지가 되면 레이저를 쏴서 이제 죽이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뭐 레이저는 아주 약한 광도로 쏘기 때문에 연어에게는 사실 무해하지만 바다 물 이의 경우에는 레이저를 받았을 경우에 이제 죽게 되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네, 창조적 플레이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제 강연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요. 그 보신 것처럼 이렇던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그리고 카메라 기술 그리고 심지어는 레이저 기술들이 농업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존에 있던 농업의 패러다임들을 아주 크게 바꿀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도전은 항상 우리가 어떤 이런 현상들을 보고 왜 그럴까 하는 질문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아 이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동을 또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물음 느낌표라고 하는 인터레뱅을 가지고 와봤고요. 앞으로는 창조적 플레이어가 되면 좋겠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그 이스라엘 전 대통령 시몬 페레즈의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농업은 95%가 과학기술이다. 농업 노동은 5%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말. 이제는 저 말이 정말 이제 현실이 되었다. 앞으로 그 과학기술들이 농업, 심지어 농업 분야에도 많이 이제 활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앞으로 우리 농업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저 근데 아까 보니까 고문에 이어령 선생님이 적혀 있더라고요. 네네. 디지로그라는 팀 이름도 이어령 선생님이 직접 지어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인연이 닿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팀 이름을 사실 이어령 선생님께서 하사해 주셨습니다. 그 디지로그라고 하는 표현은 이혜령 선생님께서 처음 이제 쓰신 표현인데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이제 합쳤다. 그런 측면에서 디지로그라고 하는 이름의 책도 쓰셨는데요. 이 디지털로 대표되는 이런 기술들 그리고 아날로그로 대표되는 어떤 농업의 현장들을 잘 조화를 해서 팀이 대회에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저 이름을 주셨고요.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이혜령 선생님 자택에 저희 팀원들을 다 오라고 하셔서 저희가 가서 이혜령 선생님을 뵙고 저희 팀 출범식을 이혜령 선생님 자택에서 했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아까 보니까 그 네덜란드에 장미꽃 이렇게 분류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엄청 뭔가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네덜란드랑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는지, 우리나라 농업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가요? 네덜란드와 한국은 사실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뭐 한 50년 이상 되는 긴 시간 동안 규모화, 이제 점차 대규모화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자동화 기술들을 계속 꾸준히 이제 도입해왔습니다. 뭐 네덜란드의 경우 유럽 전체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뭐 한국과 또 동일한 상황인데요. 그 농촌에 점차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젊은 층들이 농촌으로 점차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가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진행하였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대규모의 농장에서 사람 몇 명이 그 전체를 이제 자동으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규모적으로는 네덜란드와는 사실 경쟁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뭐 90% 이상이 이제 소농가인데요. 이 소농들의 경우에는 사실 저런 어떤 대농이 하는 것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다만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어떤 AI라든지 이런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어쩌면 이런 작은 사이즈의 우리 농업 규모이지만 무언가 새로운 가치들을 더해줄 수 있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어떤 생각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질문들이 막 쌓여가는데 아마 듣고 계신 분들도 질문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장미꽃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장미꽃을 그게 일정하게 크기를 맞추는 것처럼 혹시 과일 같은 거에서도 뭐 크기랑 모양뿐만 아니라 그 맛 같은 것도 일정하게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졌어요.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사실 농산물의 경우에는 이게 공장에서 생산되는 어떤 제품과는 이 다양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같은 나무에서 피는 사과지만, 혹은 뭐 장미지만, 혹은 뭐 배지만, 이게 크기가 다 제각각이고 생긴 것도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모양들이 다 이쁘고 이렇게 동일하면 좋겠죠. 그런 제품들이 사실 더 많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딥러닝 기술에 의해서 어떤 등급을 판별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근적외선이라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사과의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껍질을 벗겨보지 않고도 내부에 어느 정도의 설탕 혹은 당도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조만간 아마 이런 내용들도 우리 농업의 현장에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집도 농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AI가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농장에 있는 그런 기계들도 사실 가격이 되게 비싼데, 저런 기계들이 한국에서도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 네, 좋은 질문.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다 소농가들입니다. 이런 소농가들은 사실 어떤 저런 비싼 장비나 센서들을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저도 저희 부모님도 한 2,000평 되는 공간에, 작은 넓지 않은 공간에 과수원을 하셔서 저희도 소농가 출신인데, 지금 당장에는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대회를 참여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추후에 아시아 농업인공지능 대회를 우리 한국에서 개최해보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요. 이 아시아 농업인공지능 대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비싼 장비들을 사용할 수 없는 대다수의 농가들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렴한 가격의 하드웨어 혹은 싼 가격의 센서들을 가지고 뭐 이것이 뭐 최첨단 기술은 아닐지 몰라도 이런 가용한 장비들을 가지고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지금 우리 주어진 농업 환경에서의 생산성을 극대화해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는 죄송합니다만은 아까 보여드렸던 분광 카메라라든지 이런 장비들은 너무 비싸서 소농가들이 쓰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다만 추후에는 우리 한국 환경에 맞는 그런 기기들도 점차적으로 개발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좀 내려가려면 공급이 많아져야 하잖아요. 아까 보니까 함께 공부했던 친구도 창업을 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서도 농업 관련해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아주 좋은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교에서 저희 연구실에 저를 포함해 다섯 명의 박사 과정을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외국인이고 나머지 네 명들은 네덜란드 친구들이었는데 하나같이 네덜란드 친구들은 박사를 끝마치고 나서 다 창업을 했습니다. 다 자기 회사 창업을. 사실 그 당시는 저에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냥 당연히 나는 박사를 끝나고 나면 연구소로 간다든지 혹은 대학교로 가서 내 평생을 연구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있던 친구들이 하나같이 그런 길들을 다 포기? 어떻게 보면 포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려운 창업의 길들을 가는 걸 보고 저런 어떤 젊은이들이 도전하는 것들이 있어야 농업에서의 혁신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한국에 돌아와서 그 민승규 박사님,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단장님과 같이 ANAC라고 하는 농업 인공지능 회사를 이제 창업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우리 한국 상황에 맞는 특히 소농가에 맞는 그런 어떤 모델들, 소농가에 맞는 어떤 그런 저렴한 가격의 센서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농업하면 몸을 쓰고 엄청 힘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사람의 손과 발을 대신해 줄 기계들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서 이렇게 아주 힘든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사람의 의사결정까지도 사람이 해야 될 의사결정, 재배 전략 이런 것들까지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 곧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농업이 어떻게 달라질지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강연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미래는 농업에 달려 있다.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가 한 말이죠. 2020년 미래는 이미 우리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앞으로 4세계 공동체에서는 이 미래를 어떻게 이해 나갈지 알아볼까 합니다. 저와 함께 4세계 공동체가 되어 주시겠어요?